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광안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금 한 7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. 야, 여기 젊은이들이 참, 여기 모래 백사장에 저런 것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더욱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, 스포츠카도 막 굉음을 내면서 스포츠카도 젊은이들이 운전하고 있네요. 야, 이 광안리가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가, 이 보니까 이게 이 가게들이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노래방이라든지 굉장히 서민적으로 다 잘 돼 있네요.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보다는 광안리가 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가 있군요. 아무래도 그 해운대 해수욕장은 저도 도론도담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방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가봤지만은 거기는 조금 이렇게 좀 귀족적이고 돈 많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시설들이 주로 있어 가지고, 요즘은 보니까 그 밑에 LCT 밑에 조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. 점점점 이제 광안리를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광안리에 와보니까 왜 젊은이들이 광안리를 선호하는지, 수영 저쪽에 지금 앞에 전방에 보이는 저기에도 많은 뭐 해산물 같은 거, 뭐 오징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산물을 제공하는 저런 식당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어서 저쪽에도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광안리 해수욕장 가운데 있는 지점인데요. 저 앞에 보면 광안대교가 지금 보이시죠?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제법 많네요. 여러분 시간 나시면 광안리 해수욕장 밤바다 광안대교 여기 한번 와볼 만합니다.